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어몽어스 그리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입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서 유튜브에 올렸던 시절 말인데요. 그 시절에 처음으로 어몽어스를 그렸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작품을 리메이크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호랑이 시리얼 퍼먹던 시절, 행성인은 입체로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을 했고, 잘 알지도 못했던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색연필만을 사용해 입체로 그려내는 마술을 펼쳤죠. 그걸 본 유튜브 시청자들은 싸늘한 시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수많은 입체 그림 그리기로 실력을 닦은 행성인은 다시 한번 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명색이 행성이의 첫 어몽어스 캐릭터 작품인데, 어몽어스 캐릭터를 잘 모르던 시절이었기에 디자인도 깔끔하지 않고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시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죠. 어몽어스 그리기 콘텐츠를 많이 했는데 정작 기본적인 캐릭터 하나를 정식으로 그리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 듯해서 옛날과 다르게 영상에 목소리를 넣어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할까요? 우선 구도를 잡고 가장 밝은 부분을 동그랗게 남겨 빛이 나는 부분을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을 칠해줬습니다. 캐릭터의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가장 밝게 처리하고 캐릭터의 아래 부분은 바닥에 종이가 반사되는 걸 표현해 입체감을 살려줬습니다. 요 시점에서 예전에 그렸던 아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캐릭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글라스가 각이 진 네모로 표현됐군요. 하지만 원래 이 녀석의 글라스는 둥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느낌을 살려서 글라스를 그려줬습니다. 야, 이때는 왜 이렇게 그렸지? 제가 그렸지만 진짜 대충 보고 그렸나 봅니다. 새삼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좋아서 그립니다. 이 점이 놀랍죠. 왜냐면 처음에 이 캐릭터에게 저는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채널 그리고 행성인 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마치 사람 인연과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친구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후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나와 어떤 사이가 될지는 유튜브 알고리즘도 모릅니다. 섬세하게 곳곳에 색을 넣어 디테일을 살려주고, 이제는 너무 많이 그려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스킬로 명암을 처리해 준 뒤에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에도 부족하죠. 그림자는 입체를 입체처럼 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려줘야 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줘. 예전에 내가 그렸던 내 영상 속 내 어몽어스 캐릭터 그림 리메이크하기 완성입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어몽이의 글라스가 네모로 각지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각이 졌는지 동그란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그 친구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고 오래 위하다 보면, 전에는 몰랐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되겠죠.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친구이고 행성이었습니다.